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광화문댁 된다.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 관련 소식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들의 입학 때문에 방황했던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화제입니다. 네.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는 아들 매덕스를 위해 서울 광화문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시세는 최소 7억 원에서 10억 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의 거처이자 한국 방문 때 머물 공간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젤리나 졸리가 서울에서 한 3박 4일 머물렀다는데 이 목격담도 화제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학부모 자격으로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를 방문했는데요. 네. 이 진지하게 설명을 듣는 모습이나 아들과 환하게 웃는 모습 등이 잡혀서 SNS에 올라왔습니다. 네. 캠퍼스 말고도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안젤리나 졸리 모자가 쇼핑을 즐기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을 올린 시민은 매일 다니던 길거리에서 우연히 안젤리나 졸리를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신기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일 독도 안 지운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쿄올림픽 공식 사이트 지도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가 일본 영역으로 표시된 것을 두고 외교부가 지난달 중순 도쿄올림픽 조직위 측에 공식 항의하면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네. 대한체육회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지도에서 독도를 빼라고 거듭 요청을 했는데요. 일본 측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누노무라 유키이코 조직위 사무부총장은 해당 지도는 성화봉송 루트를 알기 쉽도록 일본에서 사용하는 것을 채용해서 제작했다면서 바꿀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일본이 항의해서 우리가 지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우리나라는 일본이 IOC를 통해 항의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웠었습니다. 네. 이 정치적인 이슈를 스포츠에 대입하면 안 된다는 올림픽 정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우버의 귀환, 그러니까 우버가 다시 우리나라에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예. 우버 서비스,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X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다가 좌절을 맞봤던 이 우버가 우버 택시로 6년 만에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6년 전에는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을 했었는 것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승차 공유가 아닌 택시 호출 서비스입니다. 주로 개인 택시들인데 최근에 3,000대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예. 우버 플랫폼에서 택시 호출을 중개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택시업계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죠. 지금까지 홍혜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